제가 한번 해보실 수 있게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 재료를 보시면 알겠죠. 기본적으로 저희 바터블럭, 빅티스 바터블럭이랑 과학산대 부품, 이걸 이제 조개를 콜라보해서 만들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오늘 바닥에 이제 캐조르바 세트에 있는 수량으로는 최소한 이 정도 수량이 나올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본블럭, 탄블럭, 이제 이렇게 같은데 새우수 몇 개 있으면 되고, 이제 과학산대에서 들어가는 재료들이 보시는 것처럼 뭐 이단 폴리, 그러니까 큰 바퀴부터 해서 적외선, 조종기, 수신기 이런 식으로 이 세트들이 지금 다 들어있어요. 이걸로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우선 그 보시면은 바퀴들이 이제 다 고무랑 따로 빠져 있어요. 일단 바퀴에다가 이제 다 고무를 연결해 주셔서 그런지 우선 바퀴를 4개를 만드시고, 이제 체인도 보시면은 다 원래 낱개로 이게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 끼우는 방식, 하나씩 이제 끼우는 방식인데, 대략적으로 지금 한 25개 정도만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만들어 보실 때 길이에 따라서 조금씩 조절해 주시면 돼요. 우선 이렇게 바퀴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바퀴 부분은 아까 설명 드리셨겠지만, 저희가 이제 받침대랑 블럭이랑 구멍 사이로 관통시켜서 이렇게 끼우게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블럭을 먼저 넣어주시고, 이렇게 끼워주면 되는데, 먼저 이제 첫 부분은, 앞에 부분은 이제 보이시, 이게 제가 기어를 지금 빼놨는데, 안에 기어를 먼저 넣어주셔야 돼요. 빨간색 기어를 넣어주신 상태에서, 축을 이제, 이게 앞바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선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끝에 있는 것처럼, 기어를 넣어주시고 이제 만드시는데,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분량을 작동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앞부분은 이제 기어가 들어간 거고요. 뒷부분은 기어 없이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약간 이렇게 자동차 밑부분을 먼저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기어 때문에 이렇게 지금 안 빼놓은 상태인데, 이거 없다 생각하시면 2단계까지 이제 만드시고 나서 모터를 보면은 이게 지금 이게 원래 지금 여기 보이시지만 이 끝에 있는 것들이 모터랑 분리가 되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기어 자체도 원래 이제 모터에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받침대를 여기 주행차를 꽂아주시고, 기어도 이제 모터에 연결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아직은 저희끼리 호환이 안 되니까 우선 테이프로 고정을 시켜놨어요. 이게 또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테이프를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주고 나니까 여기에 이렇게 끼우고, 여기에도 나사가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사를 연결해주시고, 모터도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들이 체결이 다 안 돼 있는 상태였는데, 잡아주면 힘들어요. 빼보시면 다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잡아주시면 되는데, 조금 더 이렇게 저게 성성으로 하는 거지. 모터를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나서, 말씀드린 것처럼 블럭에다가, 보면은 여기 블럭에서 약간 끝쪽으로 이거를 맞춰놨어요. 근데 또 너무 좌측으로 붙이시면은 받침대 연결할 때 이 부분이 닿을 수가 있어요. 기어가 돌아갈 때. 그러니까 너무 좌측으로 붙이지 마시고 중간 정도로 붙이되, 정면을 보셨을 때 약간 아래쪽으로 붙여주시는 게 낙천 부분보다는. 뭐 중앙에 붙이시면 아까 이제 제가 기어를 25개 연결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체인을 이제 체인 개수를 더 늘려서 여기 위에 붙이셨을 때는 체인을 더 늘려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모터를 붙인 상태에서 이 부분은 얘랑은 지금 방식이 조금 다르게 돼 있어요. 근데 구동하는 것 자체는 지금 이제 앞부분에 이거는 지금 이제 체인을 연결하기 전 상태인데요. 옆에 있는 블럭 연결해 주시고, 나머지 외곽들도 저런 식으로 이제 튼튼하게 우선 연결을 먼저 다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밤만에 날씨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지어둔 이유가 이제 앞에서 만든 체인을 이제 연결해 주셔야 돼서 아마 헬스장을 이 부분이고 또 블럭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또 고려하셔가지고 체인을 넣을 때도 지금 이게 블럭이 이쪽에 많이 닿아 있기 때문에 체인을 넣으실 때 모터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꽂아서 이제 자전거 체인 넣듯이 그런 식으로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살짝만 좀 들면은 또 바로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리고 체인을 하실 때 연결을 하시면은 이게 흔히 이제 가장 딱 뭐라 해야 되지? 체인이 딱 맞아야지 잘 돌아갈 거라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한 칸 정도에 다 느슨해요. 그래야지 기어가 네,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딱 맞게 되면 아예 돌아가지 않게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딱 당겨보실 때 아 너무 땡땡하다 싶으면 한 개 정도는 체인을 더 끼워주시면 돼요. 아니 우리가 저거 체인 선들이 아니 전선들이 지나가는 구멍들이 따로 없어서 지금 그냥 바로 타고 넘어가니까 조금 불안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림에서도 보시면 지금 체인이 보면 거의 기어에 이제 맞닿는 식으로 약간 쳐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좀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다른 방식이에요. 아까는 체인으로 연결해 드린 거고 이거는 지금 드리는 부품에는 이 기어가 없어요. 큰 게 저희가 지금 이거는 부품이 안 들어있는데 혹시 뭐 과학상자 있으시거나 이러면은 이런 식으로 기어랑 기어랑 직접 1:1 비율로 맞닿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할 경우는 처음에 연결한 방식은 체인으로 연결했으니까 기어가 같은 걸 두 개를 연결했기 때문에 모터 동력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고요. 얘는 이제 1:1로 되기 때문에 방속이 돼요. 실제로 회전수는 이제 좀 더 작게 돌아가지만 휠 자체는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보통 이제 응용을 해서도 이제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기어를 맞닿게 할 수도 있고 아까처럼 이제 체인도 연결하실 수 있고요. 그런 다음은 이제 밑부분은 그냥 뭐 자유롭게 꾸며주시면은 되는데 이제 부품에서 과학상자 부품에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적외선 송신구이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세 개의 단자가 있어요. 이게 M1, M2 그리고 밑에 이제 BA라고 적혀 있는데 BA는 이제 배터리 연결하는 부분이에요. 배터리 자체는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뒷부분에 나사를 푸셔서 건전지 4개를 넣어주셔야 돼요. 다시 조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여기 BA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이게 이제 배터리 연결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제가 이 선은 원래 모터에 연결이 안 되어 있고 빠져있는 선이에요. 이 선 자체는. 얘도 원래 이렇게 빠지는 거거든요. 선이 따로 있으니까 모터에 연결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게 M1, M2가 있는 게 어디를 꽂으셔도 상관없어요. 대신 이제 두 개가 있다는 것은 모터가 한 개 더 있으시면은 두 개를 같이 전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혹시나 뭐 모터가 더 있다 하시면은 두 개까지는 이거 가지고 바로 조정이 가능한데 그러면 얘도 이제 모터를 연결을 하고 조종기에 보시면은 밑부분에 ABCD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이제 RC카라는 게 보통 RC를 하면은 라디오 컨트롤이라고 하거든요. 주파수로 이걸 조종을 하는 거예요. ABCD 네 가지 주파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종기에서 A 주파수를 잡으셨으면은 여기 수신기에서도 보시면 이제 ABCD 주파수를 맞추는 게 있거든요. 이부분 이것도 여기 이제 A로 같이 맞춰주시고 그러고 나서 배터리에도 보면 여기 이제 전원 스위치가 있어요. 공급부 전원 스위치 만약에 켜시면 소신기 밑으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조종기도 이제 전원을 켜시면 여기 이제 브릿지로 그럼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보통 조종을 하실 때 만약에 위에 버튼을 눌렀는데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가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모터에 연결을 하셨을 때 보통 이제 검정색이랑 빨간색이 플러스 마이너스 선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바꿔주시면은 방향을 바뀌어요. 혹시 연결하셨다고 차가 왜 뒤로 가지 하시면은 얘를 바꿔주시면은 정상적 앞으로 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이거는 제가 뭐 헬리콥터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데 반대로 본 거고요. 이제 응용할 수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도 보시면 이제 크랭크 축으로 이게 회전하면서 이제 타닥타닥 거리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해보시고 있고, 이거는 아까 이제 여기에서 실물 보셨던 건데요. 이것도 이제 약간 같은 방식인데 바퀴에서 회전을 하면서 이 축 자체가 이제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바꿔줘요. 이 축이 바퀴는 회전을 하는데 원곡 직선 운동으로 바꿔주면서 계속 이제 날개짓을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기어 자체는 안에도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저는 이제 이 방식으로 해놓은 거거든요. 이게 약간 날개짓 하는 거는 이제 빨리 가는 것보다 저는 힘이 더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그건 이 방식으로 해놓고, 이제 또 이제 한 개 팁을 말씀드리면은, 보통 이제 앞바퀴가 모터가 움직이니까 다른 것들을 뭐 돌아가게 하려고 앞에서부터 뭐 기어를 뽑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하실 수도 있는데, 어차피 차가 굴러가니까 좀 자연스럽게 뒷바퀴도 돌아가게 되거든요. 뒷바퀴에서 기어를 연결해서도 그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아까 날개짓 한 거 같은 경우는 저는 앞바퀴는 돌아가기만 해놓고 뒷바퀴에다가 저를 축을 줘서 움직이게 해놓은 거거든요. 어쨌든 이제 아이들한테 메시지를 주는 게 자연 에너지 이런 식으로, 굳이 뭐 동력이 없더라도 이렇게 차가 가면서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발생하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힘을 일으킬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전달하고 싶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한 거거든요. 네, 집에 가셔서 이런 거 참고하셔서 이제 응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